안녕하세요. FCS 마이콜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 약속 지점 미션 아주 어려운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짐 레이더를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걸 구하러 가야 되는데 구하러 가려자니 드라켄 파동포라는 게 있어서 이게 짐 레이너가 탈출을 하려면 막습니다. 오래된 군락이 분명히 있겠지. 요걸 박살내러 왔습니다. 문제는 자치령 녀석들이야. 기상팀, 여기는 함대. 상태 보고받아. 함대, 기지건설은 완료했다. 드라켄 파동포도 가동 준비가 거의 끝났다. 알았다. 저편을 전송할 테니 그쪽으로 접근하는 녀석들은 모조리 제거하라. 다시 연락하겠다, 오브. 짐의 비행선은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파동포에 산산조각 날 거야. 영문도 모른 채 말이지. 저그 군락지로 항로를 설정한다.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캐리건이 지금부터 저그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놈의 짐 레이너 때문에! 지금 이 무리를 조종하고 있는 정신이 느껴진다. 넌 누구냐? 여왕이. 저는 무리아오의 나크투입니다. 여왕님께서는 군단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려 저를 만드셨습니다. 돌아오신 건지요? 난 너희의 여왕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의 힘을 빌려 저 테란 파동포를 파괴하고 싶다. 지금 당장. 제 무리의 대다수는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여왕님께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서 보내라. 병력이 도착하면 저 파동포를 함께 박살내자. 짐이 오기 전에 말이야. 그동안 난 이 군락에서 전투 준비를 하겠다. 자치령이 내 비행선을 포착했을 테니 금방 날 찾으러 올 거야. 자, 이번 미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버티기 미션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나서 나크툴이 지원 병력을 좋아. 보내주면 그 병력으로 싸우는 미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산란못이야. 산란못이야. 근데 우리는 산란못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산란못을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해처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일벌레만 뽑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은 오른쪽에서 옵니다. 1분 10초에 한 번, 2분 35초에 한 번. 그렇게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오른쪽에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던 가시촉수 뽑아서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해처리를 짓습니다. 지금 저그기지에 숨어있다. 공격을 개시하겠다. 아니, 숨어있긴요. 곧 있으면 이들 뒤통수 후리러 갈건데. 이곳에 거센 공격을 퍼볼거야. 말 똑바로 해라. 자, 캐리건을 가지고 막으시면 됩니다. 저글링도 아까우니까 뒤로 빼버리시고. 자, 하나, 둘, 셋. 후!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서 그냥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글링이 죽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글링을 앞쪽으로 안 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으면 됩니다. 짠. 자, 그리고 나서 뭘 또 지어야 되냐? 일벌레 두 마리를 빼셔서 이쪽에다가 보좌 촉수를 두 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왜 지어야 되냐? 두 번째 오는 애들이 공중 병력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공중 병력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서 저걸 보좌 촉수 두 개를 안 지으시면 상당히 꼴찌가 빠요. 저희 무리 일부를 동굴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서브 미션이 나옵니다. 갇힌 구왕, 갇힌 군단 여왕 구출. 여왕을 저기서 구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스통도 하나 지어주고. 저글링으로 만들어야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일벌레는 이 정도면 됐죠? 뛰어! 자, 그리고 나서 목표 지점으로. 어? 공중병력이 왜 안 오는 거지? 세 번째 공중병력이 오나 보다. 그렇다면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유비무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비무한의 자세로 이렇게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벌레 조금 더 뽑고요. 그리고 나면은 가스로 업그레이드부터 합니다. 요거 업그레이드. 그래, 잘 들린다. 왜? 우리에게는 일지? 여왕이 소중하니까요. 여왕이 있으면 대란과 싸울 때 큰 도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여왕을 안 뽑냐면 가스가 없어서 그런다 이놈아. 야, 내가 몰라서 안 뽑는 게 아니라고. 나크툴 이놈아,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 세 번째 역시 오네요. 헤드샷 빵 뛰어버리고 제거한다. 님들 점사 열매.
자, 이번엔 오죠? 안녕? 무슨 일이지? 빵! 그리고 아주 어려우면 애들이 컨트롤을 지전 잘합니다. 컨트롤 잘하니까 얕보셨다가는 털립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왼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왼쪽에 오는 거 대비하기 위해서 가시촉수 왼쪽에 두 개 지어줍니다. 여기 5분 30초에 왼쪽에서 적들이 저들어 와요. 근데 가시촉수 두 개를 지으면은 약간 어중간하고 세 개를 지으면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왼쪽을 아예 생각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왕이 힐이 있습니다. 힐 조정. 그래서 피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앞에 세워 놓는 거예요. 군단의 심장의 여왕은 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 요거 점막 종양이 자유의 날개에서는 만화를 썼습니다. 근데 자유의 날개가 아닌 군단의 심장에는 만화가 없고 쿨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점막 종양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펼치시면 됩니다. 자치령이 북쪽에서 접근한다. 접근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또 다다다닥다. 하지만 집에 있다면 그냥 막아주는 게 좋겠죠. 왜 굳이 그냥 이걸 시험하겠다고 안 막아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잖습? 그래, 근데 귀찮으면 안 가면 괜찮아요. 귀찮으면 굳이 안 가도 괜찮다라는 거. 두 개를 지으면 뚫립니다. 근데 세 개를 지으면 안 뚫립니다.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개를 짓고 수비를 하느냐 아니면 세 개를 짓고 내쿠느냐 양자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세 개를 지으면 이렇게 안 뚫리죠. 근데 두 개를 지으면 두 개 다 박살나고 뚫립니다. 조정관 단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다음 침공은 6분 50초에 왼쪽에서 옵니다. 근데 6분 50초에 왼쪽에서 오는 이번 침공이 좀 셉니다. 전투 준비 완료. 그래서 6분 50초에 오는 거는 막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저글링 계속 모으면서 이제 만화가 가스가 쌓이면 요거를 만듭시다. 업그레이드 준비. 그리고 대군주는 한 80 정도까지만 뽑으시고 그것만 쓰세요. 나크툴이 지원 병력을 보내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구수는 마땅 200으로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군주를 미리 나는 빨리빨리 대군주를 뽑아서 빨리 빠서 다음에 병력을 뽑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병력 뽑으세요. 그냥 병력 뽑고 대군주 많이 뽑을 필요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단딴. 자, 앞에 있는 건 그냥 대충 정리하시고 앞에 있는 건 대충 정리하시고 어땠다? 한방 빵! 자, 그리고 나서 힐하면서 요거 점사해서 깨시면 됩니다. 깨고 나서 띄우시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계속 저글링을 뽑으세요. 조정관 단발. 그리고 나면은 얘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글링이랑 같이 다 들어있어요. 대군주 생산! 무슨 일이지? 자, 그리고 다음 차례 8분 30초에 오른쪽에서 옵니다. 구하고 병력을 같이 모으고 대규모 자치령 병력 별로 안 대규모입니다. 쫄 필요 없어요. 가서 띄우세요. 그럼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왕 생산 저주들 생산. 자, 얘들은 아까 지어놓은 3개면 다 되는데 벤신은 깨세요. 벤신은 셉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왼쪽에 갇혀있는 여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완료. 바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헤드샷!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집에서는 다시 여왕을 생산하시고 저글링을 생산하시고 그리고 아까 계속 펼치려던 거 마저 살짝 펼치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왼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 저 들어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오냐? 9분 45초 때 한번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할 때 헤드샷! 요것만 정리하시면 더이상 왼쪽으로 오는 것 중에 무서운 건 없어요. 14분에 한번 왼쪽으로 오는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 없고 이 병력으로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여왕을 구출하러 가야 됩니다. 다다다다단. 자, 세 번째 여왕을 구출하러 갑시다. 위치로. 그리고 나서 공성전차가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초보자를 위한 배려라는 거야. 아주 어려움이지만 초반 미션이기 때문에 공성전차가 시즈 모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어 헤드샷. 우리의 블리자드의 배려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계속 병력은 이쪽으로 충원하면서 점막 종양을 계속 가세요. 점막 종양 중요합니다. 점막 종양 계속 가시고 이제 돈 여유 있으니까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시고
들어오는 거는 뒤로 살짝 빼셨다가 띄우세요. 빵.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14분까지 이제 왼쪽으로 오는 게 없죠. 그리고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헤드샷을 요놈한테 날립니다. 화염 기갑병이라고 화염차가 화염망사기처럼 변신하는 유닛인데 저 유닛이 진짜 뭉쳐있는 저글링한테 그렇게 셉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가는 건 잠깐 가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저쪽에서 토르가 튀어나와요. 무슨 일이지? 테란으로 치면 스타크래프트 1의 배틀크루저 같은 지상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잠깐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세요. 땅굴 벌레들.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땅굴을 파고 있어. 3분 남았어요. 자,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정 안 오겠다면 내가 쳐들어가겠다. 귀찮아. 너무 많은 병력이 모였어. 그래서 저는 그냥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병력이 쌓였어. 빵! 끼워. 그리고 나서 계속 병력 생산. 너무 많은 병력이 쌓여서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괜찮아. 인생 원래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야. 자, 계속 랠리 포인트를 찍어서 온 병력으로 이걸 덜어버리시면 빵! 하면 나옵니다. 야, 이거 안 죽어. 죽어. 됐어. 이러면 무리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요건 밀어도 되고 안 밀어도 되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기능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곧 있으면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줘요. 어떤 기능이냐? 모든 전투 유닛을 한 번에 셀렉을 할 수 있는 기능 F2 기능이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왕들이 얼마나 더럽냐면 자기들끼리 힐을 하기 때문에 와우로 치면 성바퀴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더러워요. 자, 1분 26초가 남았죠? 그동안 우리는 그냥 병력 아낍시다. 앞에 있는 쓰레기 치웁시다. 안녕 테란. 그리고 나서 계속 일단 생산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실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오른쪽에 테란 진영이 있는데 이거 밀어도 되고 안 밀어도 됩니다. 무슨 일이지? 안 밀면 더 빨리 깰 수 있겠지? 자,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는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분에 쳐들어온다라는 거 막으러 가려다가 에라 귀찮다. 나오는 저걸 들이가라. 뚫리면 뚫리는 거 인생 뭐 있나. 어휴, 뚫리겠네. 하하하하하. 14분에 왼쪽으로 쳐들어오는 거 상당히 강력하군요. 저도 테란 참 좋아하는데요.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택당. 그리고 또 우리는 여왕을 합시다. 그리고 나면 왼쪽으로 이제는 안 쳐들어와요. 헤드샷 빵. 14분이 지나면은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아이고, 시즈모드 그러세요. 띄우자. 자, 잠깐 띄웠다가 내려오면 시간이 다 됩니다. 땅굴벌레가 뚫리면서 라크트의 병력이 타옵니다.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무리는 여왕님의 것입니다. 훌륭해. 짐이 도착하기 전에 저들의 기지로 가서 파동포를 파괴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싸우시면 되냐? 그냥 있는 병력 F2로 클릭하시고. 아, 아직 안 나오네. 자, F2 나오죠? F2 1부대 병력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조금만 더 가서 다리 앞에까지 가면 한 번 더 줍니다. 감사히 받아봅시다, 이런 거. 그리고 어택 땅!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닌가? 어택 땅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저그다! 저그다! 이렇게 어택 땅을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마크툴의 병력은 많아요. 띄우세요, 심심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캐리건만 헤드샷. 그리고 나서 점사. 이게 바로 입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라켄 파동포를 파괴하시면 이번 미션이 종료가 됩니다. 모두 없애. 한 놈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여왕님께서 돌아오셨다. 테란을 없애라. 여왕? 맙소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여길 빠져나가야겠어.